그래도 뭐 시에 드디어 구소신과 붙게 되는 손오공. 처음 시작은 무기전으로 시작합니다. 느려 보여도 제법 빠른 구슬신 넘버 3 토르 망치야. 혼돈이 스고이에스노 나나 아이즈 고고노 쿠키노 오모사니모 나레테. 중력 기술도 쓸 수 있는 구슬신. 결국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그렇게 6탄전 시작. 드디어 에네르기파까지 사용합니다. 잘 막아낸 구슬신. 하지만 초사이언2로 바로 승리하는 손오공. 認めてやる! 降参だ! お前の強さはよくわかった! じゃあ、ドラゴンボールを持ってっていいんだな? その前に、最後の勝負だ! 갑자기 분위기 야바위? 드래곤볼을 컵에 넣고 야바위를 시전합니다. さっきのバトルは何だったんだ? 야야, 어떻게 맞추냐? さあ、どこだ? カップじゃなくてあそこだ! 권윤석에 있었던 드래곤볼, 밑장빼기냐? 正解だ! 持ってけ! 이렇게 대마계 드래곤볼 삼성구를 얻게 됩니다. 기니있다! 오마에와 페어나 야츠다! 아토 2つも 유단세즈 간바레! 第3魔界の 드래곤볼을 ゲットしました. 崖になっても そこまで強いとはね. じゃあ本命の作戦に取り掛かるとするか.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닥터 아린스. 그렇게 떠나는 손오공 일행과 에네르기파 연습하는 구슬신. 손오공 일행은 제2마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한편 또 과거 CCTV를 보고 있는 고마와 데게스. 지구에 갔었다는 닥터 아린스는 놀랍게도 미스터 부우와 마인 베지터의 싸움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지터의 자폭으로 분열되어 재생했던 미스터 부우의 일부를 챙겨갑니다. 그렇게 현재 닥터 아린스는 누군가를 찾아옵니다. 마바, どうかしら? 무언가 만들고 있는 마할멈. 안타가 마진부의肉片을 取ってきてくれたおかげで 味가 引き締まったよ. 마인부우 스프냐? 今度こそうまくこの前の魔人は私にも負けたのよ. 昔ブーを作った魔女とは思えないね. ブーを作ったのは魔導士のビビディだろ. 마도사 비비디가 만들었다던 마인부우 설정에서 태초부터 존재하던 존재였는데 비비디가 부활시켰다는 설정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사실 마을몸이 마인부우를 만들었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だってビビディにそんな能力はないもの. 비비디의 부탁으로 마을몸이 마인부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인부우는 엄청나게 강했지만 컨트롤을 못했으니 실패도 성공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린스에 침을 넣으면 정보 공유도 가능하며 컨트롤하기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상을 하는 아린스. 골든프리저와 셀맥스에 이어 마인부우도 부활 각입니다. 아린스의 목적은 고마를 내리고 대마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와 아니에도 커나리의 지출력의 持ち主だよ. 大丈夫. いざとなったら 드래곤볼을 使うから. 한편 베지터 일행은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얻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오공 코인 떡상에서 파티를 하는 카단왕. 오이! 드래곤볼은 この魔界にもあるのか? 詳しく 説明しろ. 王様でもないのに偉そうな態度だから 無視した. 詳しく 説明して! ください! 구겨진 사이어인 왕자의 자존심.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8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다이마 9화에서 만나요.